건설 노조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는 정부가 공공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를 전수조사했습니다. 노조와 관련한 수백 건의 피해 사례를 확인했다며 수사 의뢰와 함께 소송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아침 경찰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광주 전라지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노조와 노조원들이 건설업체에 상납금인 원래비를 강요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되자 수사에 나선 겁니다. 건설 현장의 불법 행위를 뿌리뽑겠다고 공언한 정부는 연일 건설 노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택토지공사 LH는 이달 초부터 전국의 공공공사 현장을 전수조사해 270건의 불법 행위를 확인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채용 강요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래비 지급 강요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건설 관련 단체 7곳이 진행하고 있는 실태조사에선 이미 1,000건 넘는 피해 사례가 접수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노조의 불법 행위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지연돼 시공업체와 입주 예정자의 부담을 키웠다면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노조는 정부가 건설 현장의 임금 체불 같은 불리한 문제는 감춘 채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현장별로 알아서 이 건설 노동자들을 고용을 해서 사용하고 해고하고 이제 이런 형태다 보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있는 거거든요. 건설 현장의 고질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선 최대 6개월에 불과한 건설 노동자의 불안전한 고용 구조를 바꾸는 논의도 진행돼야 하지만 아직 움직임은 없습니다. SBS 이혜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